네, 추경과 국회 정상화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 경제와 관련된 인식이 원인 진단, 처방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추경이 안 돼서 답답하다, 국민들도 좋지 않게 볼 것,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당정청의 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언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은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참 이 정권 사람들이 워낙 과장과 왜곡이 심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도에 지나치는 이런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6조 7천억짜리 추경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역대 사상 최대 470조짜리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봤더니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는 추경 몇 조 원 푼다고 돌릴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야당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정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울러서 지금처럼 돈이 돌지 않는 구조에서는 7조 원이 아니라 70조 원을 퍼부어도 안 된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람 풀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고 산불 해결하겠다는, 이게 우리가 원시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모든 것을 기계로 합니다. 미세먼지 무인 포집장치로 포집하고 컴퓨터가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0명 뽑아서 100억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산불 전문 예방 대원 만 명 뽑아서 118억 원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당 한 100만 원쯤 들어가는데 한 사람 100만 원 받는 분이 이게 산불 전문 예방 대원입니까?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런 추경안, 이거야말로 정말 요즘 적용하는 말로 막예산, 막추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추경 제대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게임의 룰인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국민, 대한민국 국민 어느 분이라도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마저 청와대에서 받지 말라고 여당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를 이렇게 꽉 막히게 하고 국회가 스톱되도록 한 이 모든 이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여당의 적극적인 그 협상에 임하도록 이렇게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